바울을 순서를 앞에 두게 좀 생략하고 바로 임례소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영원히 지옥 행거리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동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중심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피 한 방울 물한 방울까지도 쏟으시며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의 주님께서 부시게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갚주고 사신 이 지난교회에서 진주노의 사회대책위원회 주관하는 구국강연 기도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예정하신 강사 김재동 목사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강연회를 통하여서 김재동 목사님의 강연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꿈이 현실로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심을 이 시간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1945년 8월 15일 해방 광복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 나라 민족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48년도에 한반도 위도 38선 기준으로 남과 북에서 각각 정부를 세우고 우리나라는 48년 8월 18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북쪽은 아버지 하나님을 북일조선인민공화국 수립하고 1949년 북한은 남침 계획을 세워서 1950년 6.25 사변을 일으킨 북한 아버지 하나님 저 동포들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도 전쟁 준비로 핵을 아버지 만들어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온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위협이 아버지 하나님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북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간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6.25 전쟁은 너무나도 비참한 전쟁이었고 아버지는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긴 이란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고통과 쓰라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피난을 떠나 남으로 부산으로 떠나 아버지 결단코 미국의 아버지 요청하여 아버지 하나님 에게도 장군 아버지 하나님 인천 상륙작전의 아버지 하나님 성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아버지 치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북한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이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아버지 지금도 끝나지 않고 38선은 가로막혀 있습니다.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되되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복음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핵무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시고 전쟁은 결단고 종식되고 북한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상호 수출과 물류 아버지 하나님 교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국회의 논의 중인 아버지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이 법안들이 있어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폐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보호사 하나님 정말 아버지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이슬람 이단 사이비 종교 그 집단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용서를 빌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실 진주노예 아버지 하나님 노회장님 양석봉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겠습니다. 강사님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사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준비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에기야 6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며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준비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나. 이후에 므에다벨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불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묻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며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데려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선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느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삼바랏과 그 선지인 모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하였느니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을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진주 노회장 양석봉 목사님 이 시대의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진주 노회 사모 합창과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금시소에 시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시관이 살펴보니까 전부 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금시관이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웃다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웃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수능 만점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웃다가 돌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왜 이렇게 웃으시다가 돌아갔습니까? 물었습니다. 아, 이분은 벼락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벼락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웃고 돌아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벼락을 맞을 때 번개가 번쩍 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래서 웃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겉모습도 이런 웃음을 가지고 또 우리 속사람도 이렇게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웃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나쁜 인권조례, 오늘 이러한 일들로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고 오늘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 진주도의 여러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귀하게 섬기고 있는가 오늘 그것의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현장입니다. 오늘 이런 악한 사탄의 방해는 오늘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느헤미야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악한 대적들의 방해가 아주 심했는데 몇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오로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늘 지도자 느헤미야를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큰 타격을 주면 오늘 모든 것을 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지도자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사전에 보면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두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네 번이나 아주 집요하게 오늘 하나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의 방해는 아주 교묘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다섯 번째는 하면서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렇게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들려 보내면서 오늘 그것을 누군가가 읽고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퍼뜨려지기를 원해서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대적들의 모습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입지를 죽이고 오늘 그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지 못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나는
메소드에서 오늘 원수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선지자 스마야. 오늘 성경 보니까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 선지자도 있었고 뭐 많은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수들은 왜 이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했겠는가? 구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두려움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힘있게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만 보십시오. 거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를 두렵게 하겠다. 역사를 끝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오늘 그때나 오늘이나 악한 자들이 겁없이 날뛰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를 섬기고 악한 일들에 대적하려고는 하지만 너무 거침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원수들의 방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악한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원수들의 방해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구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손에 힘을 대주십시오. 이 악한 대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대주십시오. 오늘 악한 방해 속에서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힘을 대주셔. 오늘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보다 더 강하신 만유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손에 힘을 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국강년 그리고 이 기도회를 할 때에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손에 힘을 대주십시오. 이 일을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원수들의 방해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는데 두 번째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고 내 하나님이여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대적을 물리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만큼 힘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의 손에 힘을 대주십시오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 원수들의 악한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저들의 계략, 음모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심판하시고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의 계략을 알아도 그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들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두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들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래 늘 모여서 뭐 구구 강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답시 하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마음껏 해봐라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위시에 좋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단숨에 무너지게 만드셨어요.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어요. 두렵게 만들던 오늘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고 기세 좋던 그들이 오히려 낙담에 빠지는 그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일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우리 성도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저들의 소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한번 같이 힘있게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 우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미약한 우리들 우리의 손에 힘을 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를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전능지전을 하나님 앞에 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대책위원회에서 민영생 목사님 권고하겠습니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구강연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진주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과 진주성시학운동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원근각지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일부 예배 설교와 기도 특별 찬양으로 헌신해주신 우리 양석봉 목사님, 강만재 장로님, 진주도의 3호 찬양대, 진주시 찬양단과 장소를 제공해주신 칠암교회와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대책위원회는 예산합동 진주도에 지난 봄 정기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을 막아내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된 특별기구입니다. 지난 7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탑재한 반헌법적인 나쁜 경남 학생근 조례안을 폐기하는 데 함께 협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강사님을 이 자리에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 우리 강사님 직접 이제 쓰신 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역사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책자가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에 구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칠암교회 당회장 조영래 목사님 축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옆에 살펴보시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방금 하신 다른 분하고 인사 말씀.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교회가 교회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강연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사회를 맡은 진주도의 사회대책위원회 서기 민영세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국 강연회를 갖게 된 이유는 국가가 없이 교회가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정과 가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오늘 구국 강연 기도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참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양승구 목사님 말씀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연출가입니다. 감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대한민국을, 이 문에서 내려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응답받는 북한 주민들과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돌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개인주의로 인하여서 대교회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모이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해결되어지게 될 때에 이 나라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강연을 맡은 이 목사님 등국 가슴 없이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는 강연화가 될 수 있도록 회개와 성령에 충만한 오늘 강연을 맡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다같이 함께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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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같이 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 장로님을 통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아버지여 등극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참으로 자유가 보장되어진 구하는 아버지여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여 저희들 회개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의 아버지 분전되고 같은 위기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올 때에 뜨겁게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